처음에 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새를 정하는 어떤 이치라고 보시면 되죠. 이치. 그죠? 이치를 아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요. 이제 새하고 오행을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 요거잖아요. 자, 이제 볼게요. 우리 이제 주역 책, 우리 육효 배우신 분 보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갈른다면 이렇게 세수로 갈릅니다. 칸을 갈른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자, 요거는 육. 요건 뭐냐면 세의 위치입니다. 세의 위치가 육효에 있고 일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사효, 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여덟 개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제일 쉬운 게 건이천괘니까 건이천괘부터 해보겠습니다. 상괘, 하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얘들의 오행은 뭐예요? 오행은 금입니다. 그죠? 뭐 부집이 따지면 양금이죠. 건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다 칸을 나눠놓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주로 이제 뭐냐면 위괘와 아랫괘가 같은 거는 새가 여기에 새가 붙는다는 뜻으로 이게 육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같은 건 총 몇 개? 여덟 개. 여덟 개는 무조건 여섯. 여덟 개는 무조건 새가 육회 붙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화괘. 여기 새가 무조건 여기예요. 예? 뭐 이런 것도. 예. 이런 것도 무조건 새가 여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볼 것도 없잖아. 그지? 그리고 오행은 뭐야? 두 놈 다 화니까 화고. 두 놈 다 수니까 수죠. 바꿀 것도 없어. 그지? 그럼 애울 것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죠? 일단 그렇게 놓으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그죠? 육효는 변화의 학이라 변화입니다. 뭐가 변화나 보세요. 요렇게 변한다고. 요게 변했단 말이야. 여기서 여길 보면 뭐가 변했어요? 초요 1호가 변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새가 당연히 붙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괘는 뭐야? 천풍구죠. 천풍구. 아이씨,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천풍구. 국괘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요거는 요번에 바뀌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야 맞죠. 요게 바뀌었으니 요게 또 바뀌어야지. 얘는 그냥 있고 요게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얘가 바뀌었고 여기서 볼 때 요게 바뀌었죠. 그래서 세요. 그러면 요걸 볼 때 요걸 볼 때 자 이 본괘에서 보면 뭐가 바뀌었어? 1효, 2효가 바뀐 거죠. 여기서 볼 때는 여기서 볼 때는 2효만 바뀌었지만 본괘인 여기서 볼 때는 1효, 2효가 바뀌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바뀌었겠죠. 순서대로니까. 여기서 보면 요것만 바뀌었고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바뀌었죠. 요게 셉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충 새가 정하는 원칙은 뭐에 의해서요? 변화죠. 여기서 여기로 변화됐어. 근데 뭐가 변했어? 초효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새가 거기 붙는 게 맞죠. 변화의 주인공이니까. 그럼 요걸 잘 보시면 요건 1효가 바뀐 거죠. 1효가 바뀐 거잖아. 그럼 2효가 바뀐 거야? 요거는 1효, 2효가 바뀐 거죠. 여기서 봤을 때. 요거는 1, 2, 3이 바뀐 거지. 그죠? 요 바뀐 거랑 뭐가 똑같으냐 하면 여기서 딱 놓고 봐요. 요거만 이제 나중에 보면 요거만 보이잖아. 이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봤을 때 요거 두 개에서 뭐만 달라요? 위아래 다른 거. 이료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료만 다른 거야. 요게 다르다는 것도 똑같은 거야. 다른 것이나 바뀐 것이나 똑같은 위치가 됐다는 얘기죠. 요걸 보면 1, 2가 다 다르잖아. 그죠? 이 모양을 보니까 1효 다르고 2효 다르고 그 1, 2효가 다른 거고 1, 2효가 바뀐 거고 또 여기까지 보면 1효, 2효, 3효가 여기서 볼 때 다 바뀐 거고 또 여기서 보면 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보고 이렇게 바꾼 것만 있으면 위아래 것만 다른 게 보이면 그게 바뀐 거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여기에 가는 법칙이에요. 두 번째 볼게요. 이제 여기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순서대로 가니까 얘가 바뀌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 그지? 여기서 봤을 때는 요 놈만 바뀐 거고. 그지?
여기서 봤을 때는 1, 2, 3, 4가 바뀐 거죠. 그죠? 그럼 3가 여기 있는 건 확실하죠? 자, 이제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 거는.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요게 바뀐 거고, 여기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바뀐 거죠? 그래서 3야.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가면 요게 바뀌어서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 놈은, 제일 꼭대기 있는 이 놈은 어느 괴든지, 수, 효, 그래서, 머리 효, 그래서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얘는. 그래서 절대 못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걸 바꾸려고 그랬더니, 요걸 바꾸려고 그랬더니, 얘는 이미 그 전에 바뀌었죠. 그래서 그냥 내려오고요. 얘가 바뀌어요.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5에서 4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얘가 3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되죠. 밑에 건 똑같이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칸 밑으로 빡 꿇어서 네 번째가 바뀌었다. 이렇게 봐요. 그럼 여기까지 딱 보겠습니다. 자, 요거 바뀐 거는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바뀌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바뀌었고, 얘도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바뀌었죠.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계산하기는 좀 벅차, 그지? 그래서 다른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료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죠. 그럼 2효는? 3효는? 2, 3효가 다르잖아. 그죠? 여기는 2, 3효가 다른 거예요. 2, 3효가 다른 거야. 2, 3효가 다르면 그냥 우리가 볼 때 2, 3, 4죠. 순서대로 그냥 외우기 쉽게 2, 3효가 다르면 4효가 3다 이렇게 외우시란 말이야. 그지? 근데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지 왜 1이 없으니까. 그지?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면 뭐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지. 얘가 보세요. 얘가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지? 근데 이 꾀는 어떻게 됐어? 여길 보시면 위 꺼이든 아래 꺼든 여기까지는 건이천이라는 괴가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이천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건구돈비, 관박진대요 그렇게 애어봤자 써먹는 데는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이천 괴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건이천에 속했대. 그치? 보니까 어떻게 돼? 얘랑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뒤바뀐 괴죠. 그러니까 여기서 착안을 해서 학괴의 반대괴가 오행이더라.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불연속이면 오행은 뭐야? 학괴의 반대괴구나. 그지?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야 맞잖아. 이게 전부 건이천 속인데. 그지? 얘도 학괴의 반대괴면 건이천. 얘도 학괴의 반대괴면 건이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 세 구간은 학괴의 반대괴 구간. 그지? 요거는 상괴 구간. 아까 그랬잖아. 요건 상괴 구간. 오행을 보시면 요건 상괴잖아. 건이천. 그지? 요 구간은 학괴의 반대괴. 자, 근데 이제 하나 남았죠? 요거 3이라고 딱 썼잖아. 요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그냥 가요. 요게 그냥 간다고. 그런 다음에 요거 세 개가 다 바뀌어요. 밑에 게 세 개가. 그래서 세 개가 다 바뀌었다 해서 3이에요. 그래서 3효가 생이에요. 요 위에 건 똑같고 밑에 세 개가 싸그리 바뀌어서 이건 3이야.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귀혼괴라 그래요. 귀혼괴는 혼이 돌아온 거죠. 뭐야? 여기서 시작했는데. 보세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다시 건이천으로 왔잖아. 밑에서 보면 하나도 건이천이 없다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혼이 돌아온 거고 요 밑에 요거를 유혼괴라고 불러. 요거를. 요건 뭐냐 하면 여기까지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한 칸 떨어졌잖아요. 혼이 쭉 올라가는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 그래서 혼이 놀러 나간 거야. 그치? 쉽게 해서 이게 유혼괴예요. 자, 유혼날, 우리 저 유혼날이 또 있죠. 우리 생기복도 유혼날. 유혼날 제사 지내면 고사 지내면 안 돼요. 왜? 혼이 놀러 나갔어. 딴 데가 있다고. 근데 제사 지내봐야 뭐 헛거지. 그래서 유혼날은 안 되고요. 귀혼날은 어떻겠어요? 돌아왔잖아. 그 귀혼날은 지내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봐?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1효 같죠? 2효 다르죠? 3효 다르죠? 아, 같죠? 그럼 2효만 바뀌었잖아. 그지? 그럼 요건 2효만 바뀐 거야? 근데 이쪽에 있는 거랑 자꾸 뭐 2효 바뀐 건 하나도 없지만 헷갈리니까 요건 발음을, 말을 달려 중효가 바뀌면, 그지? 중효, 아, 바뀌면, 중효가 다르면, 중효가 다르면 위아래가 요건 3효세고 그 다음에 오행은 뭐예요? 오행은 본궤다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오행은 본궤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는 애울 필요도 없고 6효고 정리라면 애울 필요도 없이 6효고 요거는 순서대로 바뀌는 거 1, 1, 2, 1, 2, 3 이렇게 간 거는 오행이 상궤고 얘는 불연속된 거 2, 3, 2, 3, 4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안 했네. 요게 이제 여기까지 2, 3 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해야죠. 요거 안 했잖아. 자 이건 뭐가 달라요? 1효 같고 2효 같고 3효만 다르죠. 3효가 다르면 3효만 다르잖아. 3효가 다르면 무조건 5효가 세야. 그죠? 이건 외우기가 쉽지 않죠. 그럼 3호를 한번 읽어봐. 3호. 3호. 3호하는 당신 하든지 3호님 하든지 3호를 붙이 읽으면 3하고 5를 짝쳐서 읽으면 3호는 3호가 되죠. 발음상으로. 3호님 하든지 3호는 당신 하든지 하니까 3효면 무조건 5효세라 이렇게 외우란 말이야. 3효가 바뀌어 다르면 5효세다. 이걸 3호하는 우리 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지? 3호 이렇게 이해하고 요거는 보면 1효 다르고 2효 같고 3효 다르고 이건 1, 3이 다르죠? 1, 3효가 다르잖아요. 요것도 똑같이 1, 3, 4지. 이건 더하면. 그지? 요건 1, 1, 3을 더하면 4효고 얘는 2, 3 하면 순서대로 4효고 어쨌든 2, 3, 4가 됐든 1, 3, 4가 됐든 그지? 여기는 전부 4효야. 그지? 그리고 5효가 하나 있을 뿐이야. 그지? 이거 봐요. 요것도 4효세고. 요것도 4효세야. 그지? 요 중간 거 요거 하나만 5효가 세야. 그지? 그리고 불연속은 1, 3이 다르면 4효. 1, 아니, 4, 2, 3이 달라도 4효. 3호하는 당신에서 3효가 다르면 5효. 요렇게만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행은 학교 반대께고. 자, 그럼 다 나왔잖아. 하나, 둘, 세 가지 법칙이죠. 요 법칙에 한 가지도 위배되는 게 없어요. 64개가 전부 여기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는 괴가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즉, 이렇게 되는 괴는 각 국마다 하나씩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 단 한 명도 이탈함이 없다. 요 세 가지 공식만 가지면 하나도 된다. 안 할 게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시다 보면 이건 능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현재까지 나온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야. 가장 쉬운 방법. 이거 가지고 제가 요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내내 이것만 해도 나중에 그럼 자꾸 잊어먹어. 그지? 환장하겠어. 그지? 옛날에 제가 요거 이런 방법에 저는 손가락으로 처음에 했어요. 이렇게 띄어가지고 하면서. 그지? 그거 재밌어요. 그것도. 근데 그것도 또 잘 못해. 이게 더 쉽더라고. 그럼 됐어, 이제. 그럼 여기 됐죠? 자, 이거를 이제 쉬운데, 이거를 한 세 번만 반복하면 잘 안 잊어먹어. 진짜로. 근데 또 요새 빠른 이 시대에 세 번씩 반복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 딱 해서, 요거는 1, 1, 2, 1, 2, 3. 그지? 요거는 2, 3, 3, 1, 3. 그죠? 2, 3, 2, 3, 4, 3, 5, 3, 5, 3, 5하는 당신, 1, 3, 1, 3 더하면 4.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건 중간이 다르면 무조건 3효세. 그죠? 오행은 본궤. 요것들은 불연속이면 학궤 반대궤. 연속이면 상궤. 사실 이렇게 쉬운 건 없잖아. 그지? 근데 이거 머릿속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자기 머리가 계속해서 집어 넣으셔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예. 예.